2년 뒤 1200여 세대가 입주하기로 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LH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개동 지하 벽체 6곳에서 최대 51%의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계도 면이 잘못 그려졌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30% 정도 진행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대로 시공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석 달 전 감리업체가 LH의 철근 누락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LH 측은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라며 보강공사와 사후 안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LH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자들한테 사전에 논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끼리 묵인하고 보강공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LH는 그동안 보호 없이 기둥과 슬라브만으로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만 전수 조사했습니다. 벽식 구조 가운데도 철근 빠진 곳이 나오면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